마지막 날이에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내일 월요일이 주는 압박감이 상당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참 행복한 한 주의 마지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니탓도 내탓도 아닌 탓이에요. 같이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참 부를 때마다 또 재밌는 건 맨 마지막 구절에 한없이 기다리며 그렇지 이렇게 싸싸싸싸 다들 박자를 못 맞춰서 마지막 부분에 전부 다 아주 미세하게 여기저기서 싸싸싸 그래서
만큼 더 천천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래서 일부러 좀 틀리게 부르고 싶기도 하고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싸싸싸싸 좋아요. 아, 또 한 곡 이어서 또 노래 또 불러보도록 할까봐요. 같이 부르실 거죠? 네. 같이 불러주시죠. 큰 박수 주시면 노래 시작해볼게요.
가수를 와요. 소개하고 가야죠. 소개하고 가세요. 보라향기입니다. 얼굴이 안 보여도 얼굴 보고 다시 한번 인사. 아유, 보라향기. 아, 이때 사람이. 정말 또 홍삼입니까? 인사하고 가세요. 명기사람.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쉬워가지고 못 가. 홍삼 어제는 홍삼 스틱을 하나 까가지고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아유 정말 이걸 여기다 놔도 되겠지? 여기다 놔도 되겠죠? 아유, 안 가면 갖고 갈까 봐. 혹시라도 내 눈앞에 놔야지 이거. 진짜 아유 무슨 가볍게 오셔도 되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참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절대 뭐 아유 모르겠다. 왜 한숨 쉬셨어요? 좋아서? 앞에 앉으니까 좋아서? 진짜예요?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옷을 여며? 더워 죽겠는데 옷을 여미고 막 떨려서 나도 모르게 옷을 여미게 부끄러워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요? 괜찮아요. 병원 바로 옆에. 소개 한번 하고 가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하늘의별 박진옥이고요. 아파서 저기 침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엄마가 퇴계실 있어가지고 제가 영진님 생각하면서 설거지 할 때 다시. 감사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해요? 아유 세상에 여기다 놓을까요? 아 진짜요? 아유 세상에 이게 또 희한하다. 네 설거지요? 아니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설거지는 없어야 돼요? 세상에 큰일 난 엄마들이네. 아, 이렇게 앞으로 말 안 해도 나오셔서 뭐 서로 이거 아이디 그 아는 사람 이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서로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반갑죠 서로. 네. 이게 인터넷상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또 직접 얼굴 보고 하니까 서로 되게 막 오래 안 사이 같고 그쵸? 네. 어 저도 그래요. 저도 물론 이렇게 참 볼 때마다 참 반갑고 그렇습니다. 물론 팬카페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이렇게 많이 좀 친구처럼 많이 좀 이렇게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는 그쵸 뭐 뭘 또 부시네.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이제 등 켜졌네요. 다행이다. 아, 켜진님의 노래 한 곡 일단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큰 박수 주시면 또 노래 한번 시작해보죠. 나란 모든 노래
됩니다. 얼굴은 바뀌었는데. 얼굴은 바뀌었어. 아, 정말. 어제 웃겨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두 번째 겪어서 웃음은 안 터졌는데. 어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호루라기가 끝내주게 부는 거예요. 진짜 무슨 나랑 미리 리허설 한 것처럼 되게 격렬하게 호루라기를 기가 막히게 와, 어제 끝내줬거든요. 웬만해서 제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그래도 잘 되게 참는데 어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더 웃겼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는 총무님이 또 요 앞에 앞쪽에 서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난 총무님이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엔 그냥 호루라기 소리 때문에 빵 터졌다가 이게 총무님이 서가지고 이걸 호루라기를 불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거의 노래 한 곡을 좀 많이 좀 날렸었어요. 기억이 좀 납니다. 아, 호루라기 정말 사셨어요? 어떤 선물이길래 호루라기 그렇게 소중할까요? 소중해서 산에 아 그런 뭐 산에 다니실 때 이렇게 많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모여라 할 때 쓰기도 하고 뭐 위험이 닥쳤을 때 호루라기를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구나.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이티에서 받으셨잖아요. 어머, 목소리만 들어도 총무님이 얼마나. 아니에요! 그죠, 총무님만요? 아, 나 너무 재밌어, 나 진짜. 나는. 어떻게 이게 다 재밌는 사람들만 모였는지 모르겠어. 웃음도 많고 센스도 있고 다같이 진짜 내가 예전에 누누이 말하지만 다같이 한마디씩 하면 진짜 빵빵 터질 거예요. 놀 줄 아는 분들만 모이는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도 되게 여기저기 전국에서 너무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저도 물론 누군가의 팬이었고 지금도 뭐 가수들을 좋아하는 존경하는 가수분들도 많고 야 내가 과연 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진짜 막 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와주신다는 게 진짜 얼마나 이게 큰 힘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아 저의 힘이라고요? 아니 아니에요. 맞아요. 대단한 돈 주세요. 명전이 최고. 뒤에 계신 분들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전한 사막이나 안전한 사막 아니 안전한 사막이야 어쨌든 안전한 사막 왜요? 아니 안전한 사막이야 전 똑같습니다. 안전한 사막 다리가 안 달 것 같아. 다리가 안 달 것 같아. 충분히 와서 오십시오. 미용실 의자 같은 거요. 서서 할게요. 서서 할게요. 자, 혹시 뭐 저한테 궁금했던 거 이야기하고 싶은 분 손 번쩍 한번 들어주시면 마이크 그만해요. 그만해도 돼요. 뒤에서 안 보인다고 했어. 아, 뭐 궁금하고 혹은 뭐 그래요? 뒤에서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보여요? 아 좋네요. 언니 지금 파마할까요? 미용실 의자 같아서. 노래를 해야지. 아, 저번 달에 처음 불렀었는데 참 좋아해 주셨던 노래입니다. 3년 동안 이어서 쳐야 될 것 같아요.
애써 참았던 눈물이 흘러 돌아가고 싶지만 나의 가슴에 컨셉으로 약간 영 뭐 같아요? 아이돌 여러분들이 아이돌입니다. 즐겁게 또 가야죠. 즐겁게 우리는 또 박수 치면 즐겁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다 같이 소리 질러. 자, 달릴 시간입니다.
마이크 한 번만 주실래요? 아유, 자주 보는 따님인데 인사 한번 할까요? 자기소개 한번 옆에서 엄마가 가르쳐주고 있어 계속 안녕하세요 유서울 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유서울님의 따님이시네요 엄마가 이렇게 일어나서 막 춤추시고 막 흥분하시고 보통 평소에 이런 거를 보시나요? 아니 처음 봐요. 처음 봐. 엄마의 그런 모습을 평소에 상상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아예 집에서는 약간 좀 그냥 무뚝뚝한 엄마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흥은 있는 엄마였다 우리 엄마는. 아, 항상 그 운동할 때도 명진님 노래 들으시고 집에서도 퇴근하시면 맨날 명진님 노래 그래요? 들으시고. 예. 아니 날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딸로서 어때요? 아, 엄마가 너무 좋고 명진님 노래 들으면 엄마 하루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고 진짜요? 네 너무 좋다고 처음에 아침마당에 나왔을 때 네. 그때부터 너무 좋았다고 정말요? 말씀하세요. 아유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건강하시고 머리가 행복하시고 아유 엄마가 먼저 치워 말도 잘해 왜냐면 지금 따님과 함께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쪽 뒤에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고 많습니다 지금 마이크 주러 또 왔다간 우리 카페에서 열심히 또 카페에 지금 우리 미니 노래 듣는 미니님의 또 어머님도 여기 또 와 계시고 아유 세상에 부끄러워 또 참 이게 네? 아들 어디 있어요? 어? 왜 안 들어온 거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정말 아들 몇 살입니까? 39.